충남대학교와 한밭대학교의 통합 모델 수립이 오는 3월부터 본격 논의됩니다. 지난 13일 정종율 충남대 기획처장은 서한문을 통해 한밭대와의 통합 진행 상황과 대학 인프라 확장과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진행 현황 등을 알렸습니다. 앞서 충남대는 1월 26일과 2월 8일 학모 회의와 대학 평의원회를 열고 통합 논의를 위한 조직으로 통합 총괄 위원회와 통합기획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한밭대도 오용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합추진위원회와 통합기획위원회, 통합분과위원회 등의 조직을 만들었으며 조직원 구성도 조만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